와이텐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모양이야 내가 이게 건엄해 보이고 뭐. 근데 사실 얘기해 보면 나처럼 친근한 사람도 없는데. 너무 편하셨다.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극은 사극 따워야 된다. 주상전하 막 뭐 긁는 거 있잖아요. 독촉이옵니다. 뭐 이런 거만. 예. 독촉과 예측이 없었어. 뭐 구공탄 배달, 계란 장사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집에서는 여보나 다녀올게. 방송을 하면 그 없이 하고 있어. 야 인수야 내일 와봐. 예, 너 담배 사와. 예, 알겠습니다. 야 구두 닦아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한 번에 이제 탤런트가 되셨는데, 탤런트가 됐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방석에 앉았네, 뭐 쟤 이제 떴네, 얼굴 뭐 힘들거나 하는데, 사실 탤런트가 됐다고 해서 모든 역할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 뭐 역할을 주지 않는 거고 해결도 안 되는 거고, 뭐 간단히 안녕 난 그랬는데 간단히 안녕이 아니야. 늘 부딪히는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4만 원인가 받는 그 개인 회사에 나가서 타이피스트 무역회사에 나갔었는데, 첫 아이를 임신하고서 임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그런데 뭐 못 봐주겠어. 당신 집에 계시죠. 내가 보리밥을 끓이든 뭐 죽을 끓이든 저거 내가 한번 보내볼 테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당포에 들락날락거리고 시계 몇 끼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어느 날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 그때 열흘 만에 전화가 왔어. 보조를 ABC 중에 하나야. ABC 하는데 포졸 ABC 중에 하나야. 1, 2, 3단이고 ABC니까. 뭐 임꺽정이라는 작품 신배우 시절에는 포졸 ABCD의 부재의제에 게을리면 20번 찍어봤어. 예. 수염 붙이다 죽고 수염 뗐다 죽고 패랭이 벌써 다 죽고 패랭이 벌써 다 죽고 앞으로 죽고 옆으로 죽고 넘어 죽고 한 20번은 찍어봤어. 아, 왜 이렇게 공감을 가졌죠? 그렇지. 연기자끼리 얘기하니까. 그러다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 이 우유를 사잖아. 공사를 사고 숙식탄을 사고. 방송에서 열흘 만에 전화가 온 거야. 네. 얼마나 좋겠어. 우리 집사람이 열흘 만에 전화가 왔으니. 모처럼 출연하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은 그릇은 해먹에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날따라 밥할 쌀이 없는 거라 똑 떨어졌어. 굶게 내버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 집에 전화하는 거야. 장모님 집이 한 50m 외에 살았어. 마포 서강에 살 텐데. 엄마야 나한테 한 서방이 지금 방송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쌀이 내가 늦잠을 잤어. 쌀이 떨어졌다고 얘기는 못하잖아. 자기가 늦잠 잤다고 얘기했지. 늦잠을 잤어. 그래서 엄마 집에 밥한 거 얼마 할 테니까 밥상 차려놔. 갔네. 앉았으니 밥상이 차려놔. 한 상이 차려놔 있어요. 이건 내가 수저가 들려지겠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야, 나 이거 못났을까? 난 무능할까? 난 이거 바볼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맺히는데 감히 수저를 틀 수가 없어. 근데 큰 녀석이 날까 많이 쳐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굴러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오고 말 뛰쳐. 난 지금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한테 참 감상이 있는데, 뭐 감사냐? 그 당시 쌀 한 뒷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젊은 날 데리고 사라졌다는 거. 그런 가난한 삶,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1975년도 윤사댁 며느리를 네.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세월이 피기 시작했지. 네. 어쨌든 그 윤지사댁 며느리를 아셔서 그 일의 주인공 들장미 1일 드라마였죠? 들장미가? 그렇죠. 1일 드라마. 네. 1일 드라마를 쭉 하신 후에 계속 다작을 하시고 연작으로 계속 드라마를 하셨습니다. 들장미 이후에 달라진 나의 삶 어떠셨어요? 들장미 이후에 나보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녔거든 마포 서강에서. 아, 타기만 하면 사인해달라는 거야. 들장미가 그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아, 창피해서 못 다니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전세가 30만 원짜리 살았는데 차는 얼마짜리 그때 포리가 120만 원인가 줬어요. 투톤 칼라인데 중고. 위에가 검고 밑에 파란 거. 그걸 타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 생활이 틀려지더라고. 그래서 30만 원짜리 전세방에서 뭐 60만 원, 60만 원에서 얼마? 그래가지고 저 강남 쪽에, 아 강남 쪽이 아니라 저 잠실 1단지 아파트를 샀어요. 13평짜리. 그것도 5층. 그냥 맨 땅에서 사다가. 5층이 로얄층이에요. 로얄층. 아, 그래도 5층이 끝이니까 5층은 덥지. 5층에서 자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공중에서 살잖아.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어쨌든 5층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뭐 강남에서도 살아보고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상승 곡선을 계속 이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배우는 아내의 내조의 어떤 그 큰 역할이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는 듯 밖에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았다는 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사람은 젊은 날에 나한테 한 번도 다그치질 않았어. 뭔 얘기냐면 왜 당신은 남은 다 저렇게 유명하게 잘 나가는데 당신은 왜 이래?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능력이 있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꼭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항상 우리 집사람은 힘을 줬어, 나에게. 그게 우리 집사람은 참 으뜸이었던 것 같아.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의 이렇게 명운 배우가 되신 거고. 한결같은 마음이지. 하여튼 뭐 남편을 존경하고 늘 남편에게 당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도 줬고 뭐 젊은 날에 특히 또. 근데 이제는 서로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해. 내가 항상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항상 뭐 다툼 있으면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가서 어쨌든 배우 생활 오래 하시면서 뭐 아내분도 응원 많이 아까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분들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근데 또 그 예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국립단에 들어갔어. 국립단 배우가 됐었어. 아하, 근데 이 녀석이 연극의 환멸을 느낀 것은 그 졸업 때 할 때도 얘는 주인공 했거든. 피핀에서 주인공 작품다고 그랬는데 뮤지컬이면. 얘는 그 연극의 환멸이면 연극 끝나고 나서 늘 술 먹는 거. 늘 술 마셔서 쫑파티 한다고 그러잖아. 거기에 얘는 싫어하더라고. 얘는 술 많이 못했거든. 그러니까 늘 선배들 눈치 보면서 가야 되거든, 연구단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연극을 안 켰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세종문화회관 알바이트를 나갔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쫙 무대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바 나가는데 그냥 그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한 곡을 쫙 뽑고 싶더라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기고를 나왔는데 경기고 때도 나하고 자기는 배우가 안 되겠다고. 너 배우 되라.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아버지 주는 DNA가 넌 배우인데 왜 배우를 안 하겠다고. 자기는 못 하겠다는 게 남의 삶을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태리 유학을 갔잖아요. 성악. 오, 예. 성악. 그래가지고 서울예술대학교 교수가 됐어. 아이고, 오늘 박수 칠 일 너무 많습니다. 작년도 감사. 너무 감사해. 아니 지금 뭐 그 아내분 얘기도 그렇고 아드님 얘기를 하실 때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른 표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푸근해가지고 행복해 너무 하시는 너무 행복해. 아빠의 마음 같은 너무 행복해. 그런 행복이 계속 이어지시고 아, 감사해. 뭐, 가족이 늘 화목하시고 감사해. 늘 건강하시고 감사해. 네. 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내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봉사를 30년 이상 24년 정도 했는데 그 봉사는 행복이에요. 기쁨이야. 나가서 축복이거든. 뭐 다 크리스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남을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남을 도우는 게 축복이 되거든. 그게 행복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비전 일을 시작을 했는데 뭐 참 지금은 나름대로 일을 못하니까 많이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못 도와 많이 못 도운 게 늘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계고 또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뭐 우리 또 연기자다 뭐 이렇게 이래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요. 도와달라는 게 많은데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항상 도움을 청하는 손길에 내가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늘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꾸준히 뭐 또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오셨고 또 그 행복 통해서 웃음을 그들이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봉사 정신이 그렇죠, 아닌가 봉사 싶어요. 맨 처음 내가 그 월드비전 친선 대사를 홍보 대사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방글라데시가 첫 방문이었어요.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 다카. 다카에 가면 다 영양실조. 발 비틀진 사람부터 다리 저는 사람부터 그 인구 밀도가 세계적이잖아, 거기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옆으로 이렇게 가야 돼. 거기서 7시간을 가가지고 어디 가냐 보그라 시티라는 데로 갔어요. 보그라 시티. 우리나라면 저 어디 좀 갔을까? 뭐 하여튼 저 아른역 남쪽 어디 군소재지인데 거기 첫 자매결을 내가 맺었었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얼마를 돈을 줬냐면 100불을 줬어. 그랬더니 그 벵글라데시 월드비전에서 돈을 주지 말라는 거야. 저희들한테 맡기면은 아이가 뭐 필요할 때 사고 싶다 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편지를 또 이렇게 사진장 보내왔는데 선풍기를 사고 그 다음에 책상 또 의자 또 책을 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그 어디야 또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요. 에티오피아를 두 번이나 누가 두 번이나 갔었나? 갔는데 내 자매 결혼한 친구가 고3이 됐어. 여자아이인데 예. 그런데 그 아이 형제가 다 장학생이야. 오. 장학생. 넌 뭐가 되고 싶냐니까 자기 법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썩썩한데 얼마나 남성적이에요. 제가. 예? 그러면서 그때 선물을 뭘 갖고 왔냐면 가방, 그 다음에 크레파스, 스케치북, 연필. 걔들은 깜짝 놀라 그 선물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케냐 두 번째 롤러키를 갔을 때인데 그 식수가 5km, 10km 반경에 있는데 5km, 10km 반경에서 물을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로. 그 웅덩이에요. 시뿌연 물, 구덩이.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레라 균이 득실득실해. 이걸 마시는 거야. 그러나 그때 더러운 물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라리아도 많이 걸리고 이질, 설사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케냐 로로키라는 데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케냐 로로키라는 데는 그 뭐 시추도 여러 곳 해보고 해봐야 되고 물이 어디서 나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이렇게 꽂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든다는 거야. 한 번 만드는데 지금은 얼마를 들인지 몰라도 지금 한 15년 정도 10년 됐을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 돌아오면서 나를 왜 그곳을 보냈나. 그래 물이다. 샤워를 저녁에 집에 와서 샤워하는데 아 물을 해결하려고 보냈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5천만 원인데 7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어. 교회 각 기관 단체, 우리 집, 친척, 뭐, 뭐, 돼가지고, 7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막아가지고, 키날로 놓게다가 시원한 물을 해준 적이 있지.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내 명, 이름을, 그래도 한인수 스트리트, 한인수 골이라고까지 다 명명을 해줄 정도로 참 그 사람들이 감사함을 생각하더라고. 늘 꾸준하게 뭐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마음으로 좀 봉사를 해 주실 거라고 끊임없이 나는 믿습니다. 그 월드비전 봉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연극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2015년도에 연극 러브스토리 작품 13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올라가셨어요. 네. 그 제가 그전에는 선연극을 많이 했어요. 커다란 연극들을 많이 했는데 그 13년 만인가에 그 일반 연극을 하게 됐어요. 대학로 한성화토리인가 거기서 러브스토리를 시작했는데 러브스토리 탤런트 김민정 씨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러브스토리 후에 헬로마마 뮤지컬 헬로마마 공연하고 그 외에 뭐 막차탄 동기생 또는 뭐 루터 갈릴리로 가요 뭐 소교수의 양심 작년 가을에 했는데 정욱 선배님 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수원연극제가 있어요. 수원연극제가 아니라 시립공연단에서 하는 정조, 독립군, 뭐 고구려 묵시록 등 이런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도 독립군을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가을 공연도 잡았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년에 2019년도 월드스타 연예 대상에서 연극 부문, 연극 발전 특별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한 연극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서교수의 양심 작년 11월에 했던 그 정욱 선배님
60주년 기념 공연을 했어요. 그때 현석 씨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분들이 와서 아주 감동 깊게 봤나 봐. 또 그 연극을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그 상을 받게 됐죠. 나한테는 그 먼저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상이 나한테는 커다란 영광이고 커다란 기쁨이죠. 커다란 그렇죠. 예. 계속 연극도 계속 이제 할 거고 앞으로. 네, 앞으로 할 거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오만을 빨리 벗어나면은 아마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작년에 연극도 했어요. 영화도 했어요. 안 하던 영화. 뭐 한 2년 전에 꽃손이라는 영화. 손숙 씨, 전무선 선배. 그 다음에 세일즈맨을 조금도 했네, 정말. 작년엔 전무선 선배하고. 그 다음에 꽃손 영화, 그 다음에 소리꾼이라는 영화도 했고. 아직 상영을 안 했는데. 소리꾼도 괴산에 가서 찍었죠. 그러니까 뭐 올해는 한여름날에 아마 어느 작조 또 텔레비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얘기하는 섭외가 뭐 많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뭐 좋은 작품 많이 출연해 네. 주셔서 네. 또 많은 해야죠. 분들께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고 네. 뭐 배우 생활하신 지 뭐 7, 8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들은 뭐 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도 좋은 일도 좀 많았겠지만 아, 내 배우 생활하면서 좀 힘든 순간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 배우 생활을 통해서는 아, 그 잊을 수가 없어. 2, 3년 드라마인데 그때 우리 갔는지 모르겠다고 사이좀 그 한 씬을 찍으러 부안 어디 무슨 폭포가 있어요. 조그마하게 폭포 아름다워. 내물이게 쫙 그러는데 그 무슨 장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근데 뭐 내가 조경원 선배랑 뭐 다 같이 갔어. 가는 건 좋은데 추석 전날 갔어요. 추석 전날 꽝 네. 9시간 동안을 걸려서 갔어. 9시간 동안 네. 와 가면서 얼마나 이병국장님을 원망했겠어. 근데도 연출의 그 뇌에는 그것만 있는 거라 그 장면만 그거 담고 싶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뭐 조합사람들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갔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조경환 그 씨가 뚱뚱하잖아. 눈치 좋으시죠. 그럼 거기서 내려가지고도 고개를 넘어가지고 겨울 그것도 눈이 안 녹아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면서 뭐 저건 그랬는데 화면을 보니까 완전 리얼이죠. 화면을 보니까 아니 리얼이 아니라 한 장면에 훌샷이야. 누군지도 잘 몰라. 누군지 잘 몰라. 그걸 찍으러 9시간 동안 걸려서 간 거예요. 남태평양 금방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작품을 해서 할 때 그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곳에서 3박 4일 동안을 중보장을 향해 나갔어요. 참치를 잡으러. 그때 폭풍이 막 몰았을 텐데 꽤 가는 거야. 저 바다 육지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탤런트 임정한테 그랬어. 야 폭풍이 몰아친다. 큰일 났다. 촬영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병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폭풍이 무너진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병국장이 야 그래 잘 됐다 그거 카메라에 닮으면 얼마나 멋있겠냐. 시청자분들 그 배우들이 드라마 보실 때 10분 정도 보시면 20분 촬영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루. 그럼 굉장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도 연기의 매력을 못 버리잖아. 좋아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연기는 제 2의 인물을 창조하는 데 있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얘기했지만 세종대왕도 하고 그다음에 노무자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정승들도 해보고 사장, 뭐 학교 교사 여러 가지를 다양할 수 제 2의 인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기의 매력이거든. 그렇죠. 예, 그 매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배우의 특권이죠. 그런 특권이지. 누구도 흉내 그저 흉내 좀 낼 수 있어도. 리얼하게 안 보이지. 그렇죠. 배우들이랑 또 틀리지. 예. 어쨌든 드라마로 이렇게 쭉 승승장구하시다가 뭐 광고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찍은 걸로 알고 광고. 있거든요. CF 얘기 좀 해주세요. 맨. 간장장 민. 이거는 한 3, 4년. 간장을 해도 숙제. 간장에 피를 아마 풀어줍니다. 3, 4년 동안 아시죠? 보스한 열차 안에 내 얼굴을 도배하고 다녔어. 간장장. 간장장 민. 그리고 간장의 피를 푸시죠. 뭐 그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주법조 조예 경주법조 그래가지고 행을 못 찍게 됐어. 오. 왜냐하면은 나는 간장장 행민이라면은 그냥 이 저 그 저 뭐냐 경주법조
맥주도 이렇게 저 은근히 PR이 되잖아. 이제 술이니까.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 되는데 경주법주에서 왜 경주법주를 먹고 간장약을 먹느냐. 안 된다는 거야. 일리가 있네 또. 그래가지고 네. 경주법주. 주를 못하게 됐어. 그것도 한 3-4년 했어. 네네. 3-4년 했고 끝나니까 또 김동완 통보관이 하던 본이 네. 그게 또 들어와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오면시하고 했나 그 스탠레스 김양철인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딱토큐 물 그 다음에 오련 과자 그 다음에 뭐 혜택검 네. 다 추억의 지금 들어보면 다 추억이지만 운동복 네. 또 짠 신사복 그 저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수트 옷 모델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주부 생활 내가 단골이었어. 수트 모델은 업체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수많은 배우를 보고 또 보고 해야지만 선택된 자가 그 모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키도 크셨고 몸도 괜찮기 때문에 그때는 뭐 스탠다드였으니까 네. 뭐 생긴 것도 스탠다드였겠지만 하여튼 뭐 키고 뭐고 다 스탠다드 그리고 또 하여튼 좋은 작품을 했다는 데에서는 그 좋은 이미지를 주잖아 상품 광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덕을 본 것 같아 네. 자 지금까지 배우 한인수 씨와 함께한 본격 키워드 토크였습니다. 이번에는 비하인드 인생 고백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비하인드 인생 고백 시간입니다. 아니 뭐 인생 고백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 아까 연기자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했어요. 난 그 쇼단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중학생 때 쇼단을 보고 근데 배우가 되려면은 한 발이라도 누구보다 일찍 연예계에 딛는 것이 빨리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급성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쇼단에 들어갔잖아. 거기서 아침에 뭐 한 5시 기상시켜가지고 발성연습을 시키는 거야. 이제. 아침도 안 줘. 한참 먹을 때인데 아침을 안 주니 어떻게 쌀한 마리를 싸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숙락을 받고. 근데 뭐 배고파서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 나왔어. 난 못 이겼습니다. 단장하고 작별을 고하고 나왔는데 아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학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 열흘 동안 소리 없이 안 나갔으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라 토요일 날 정학을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아버지를 모시고 갔지. 이 일에서 내가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했더니 월요일 날 해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고등학교 복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 뭐 그게 뭐 영국 부장도 아까 했다고 그랬지만은 그런 그 숨은 얘기가 하나. 네. 그러니까 배우가 되려면 미쳐야 돼. 미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뭐 연기자가 몇 명이야? 방송 연예인 노조회가 2,500명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숫자만 이랬는데 그 우리 서울만에 다는 영국까지 한 만 명은 그 될 거야. 아마 5,000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5,000대 1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성악가가 되려면은. 우리 아들 성악가. 자, 성악을 하려면 4년제 대학 졸업해야잖아. 성악가 졸업해요. 그 다음에 또 사사받아야 되잖아. 교수들. 그 다음에 또 유학 가야잖아. 거기서 몇 년 동안 공부해야잖아. 믿지 않으면 하겠어. 예? 그 마지막으로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편지를 좀 한번 써볼게요. 뭐 생각나신 분한테 영상 편지 사셔도 되고 지가 잘 살아온 나 자신한테 써오셔도 괜찮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지 우리 가족 그럼 아내분이나 가족분한테 이거 보시면서 그 여보, 사랑의 영상을 좀 써주세요 예.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도 여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 직명이 권사인데 황권사 하고 부르고 또 지훈이 엄마 이렇게 부르고 여기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까지 가난했던 시절 1972년 결혼해가지고 48년 차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보리밥도 없어 못 먹던 시절 정말 라면 한 개를 살려고 가져가려고 어저까지 사려고 라면 한 개를 가게 갔다가 외면당하고 온 당신 또 팥팔 쌀이 부서가지고 장모님 집에 갔었는데 그 참 자기가 늦잠 잤기 때문에 밥 한 그릇 차려놓으라고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밥 하는 것을 얻어먹으러 왔던 그 시절 그 어려웠던 삶 속에서도
나를 한 번도 탓하지 않고 정말 힘내, 용기 내, 당신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부여했던 당신. 너무나도 지금 와서 감사하고 우리가 결혼 48주년이 되는데 50년쯤 돼서는 금혼식이 되는데 우리 정원에서 한번 금혼식을 내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한번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소중한 편지, 가장 행복한 편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는 또 자식들 또 이렇게 뭐 열심으로 또 발을 정자로 키워가지고 또 자기들이 자기 몫을 또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며느리 자식에게 또 용기도 주고 그 유학 시절에도 참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졸업할 때까지 지금도 이제 내조하고 있는 내 며느리에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의 화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화목 속에 늘 웃음꽃이 폈을 때 가장 큰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근본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첫째, 가정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미래의 행복, 또 모든 분들에게 또 내가 또 행복해야 행복을 또 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건데 뭐 배우니까 나도 남들처럼 연극 계속 하고 싶고 또 영화도 좀 하고 싶어. 영화를 참 젊은 날에 한 대작품 했는데 영화도 좀 주인공도 하고 있는데 영화도 좀 계속 좀 하고 싶고 테레비 연극, 테레비, 영화 내가 쓰일 만한 곳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레이션, 나레이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오늘 뭐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또 행복한 말씀 잘 전해들었고요. 뭐 늘 화목하고 늘 건강하시길 저 또한 그 에너지를 좀 전해 좀 드리겠습니다. YTN을 빌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분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풍 들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야, 남은 생에는 나도 저렇게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움을 남기는 사람, 그게 내 과제라. 주위에 항상 뭐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배우 한혜주 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는 못 살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더불어 친구가 많아야 돼. 그 변치 않은 그 선행의 마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들, 언니가 다시 꼭 만나서 계속 봉사했으면 좋겠어. 이어질 겁니다.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지금도 눈에서 커네. 그냥 큰 눈망울 속에 왜 눈은 그렇게 큰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눈이 커요. 그런가 봐요. 눈 크잖아요.